안녕하세요. 브릭스타입니다. 오늘은 레고 프로그램 스튜디오 2.0으로 브릭헤즈 시리즈의 마인크래프트 라마를 공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고 홈페이지에서 브릭헤즈 제품으로 출시된 마인크래프트 라마를 검색해서 찾아주세요. 우리가 찾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라마가 맞는지 확인 후에 브릭헤즈 라마의 제품 번호 40625를 꼭 기억해 주세요. 레고 프로그램에서 조립에 필요한 브릭을 자동으로 모아줄 겁니다. 이제 브릭링크 스튜디오 2.0을 실행한 후 파일, 임포트, 임포트, 오피셜 레고 세트를 클릭하여 팝업 창을 띄웁니다. 여기에 라마 제품 번호 40625를 입력하고 라마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을 가져옵니다. 화면 좌측에 조립에 필요한 브릭이 정렬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팝업 창에서 조립 설명서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조립 설명서와 스튜디오 2.0을 조립하기 편하도록 각각의 창을 배치시켜줍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4x4 플레이트를 가져다 놓고 라마의 다리가 되어줄 1x2 브릭 4개를 플레이트 밑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1x4 플레이트를 얹혀주고 니은자 모임의 브릭 2개를 가운데에 위치시켜줍니다. 조립을 할 때 브릭들은 왼쪽 팔레트 창에서 브릭을 끌어와서 조립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이면 자동적으로 조립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레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레고 프로그램이죠. 이제 라마의 몸통은 완성이 되었고 라마의 등 부분을 조립해 줍니다. 타일과 플레이트로 라마의 등 부분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라마의 양 옆에 달릴 양탄자를 2x2 브릭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타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양탄자 브릭은 라마의 양 옆에 조립이 되기 때문에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반대쪽 양탄자도 생성해서 붙여줍니다. 이제 라마의 상체를 만들어줍니다. 4x4 파란색 플레이트를 놓고요. 그 위에 2x4 브릭으로 목을 완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4개의 스터드가 노출되어 있는 브릭으로 라마의 얼굴이 붙어줄 브릭을 완성해줍니다. 동일한 브릭을 사용할 때는 복사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빠르게 조립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꼭 복사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조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운드 플레이트를 놓고 그 위에 분홍색 브릭을 놓습니다. 브릭헤즈 같은 경우 그 캐릭터의 머리가, 뇌가 위치하는 곳은 저렇게 분홍색깔 브릭으로 만드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라마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줍니다. 4x4 하얀색 플레이트 위에 하얀색 타일과 1x1 플레이트를 위치시켜 라마의 눈동자를 조립하여 줍니다. 그리고 니은자 타일로 나머지 브릭을 완성시킨 후에 라마의 코 부분에 2x2 브릭을 놓고 그 위에 데칼 브릭을 위치시킴으로써 얼굴을 완성하여 줍니다. 이제 라마의 앞 얼굴이 완성되었고 아마 얼굴 밑에 노란색과 빨간색 1x1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브릭을 복사하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라마의 양 옆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타일과 2x3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타일을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이 브릭 파트는 라마 양옆이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브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라마의 뒷면을 만들어줍니다. 4x4 하얀색 플레이트 위에 하얀색과 회색 타일을 이용해서 라마의 뒤통수를 마저 완성해줍니다. 뒤통수에 브릭을 붙여서 완성시켜주고 이제 라마의 머리 위쪽을 붙여줍니다. 1x4 파란색 플레이트와 브라켓으로 이루어진 라마의 앙증맞은 귀를 브릭을 조립해서 완성하여줍니다. 이때 양 귀의 브릭은 좌우가 똑같으므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브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릭 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검은색 브릭으로 이루어진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은색 타일과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나하나 조립한 후에 완성된 라마를 그 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브릭 해제 마인크래프트 라마의 조립이 끝납니다. 오늘은 레고 조립 프로그램 스튜디오 2.0으로 마인크래프트 라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레고가 비싸거나 구할 수 없었던 레고 제품을 브릭링크의 스튜디오 2.0으로 조립해 보세요. 진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재미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브릭링크 스튜디오 2.0으로 만든 파일을 업로드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다양한 레고 제품들을 조립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레고를 공짜로 마음껏 타는 그날까지 브릭스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